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성기훈입니다. 예,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그리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참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모든 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의사를 하기 전에 뭐 일반 대학을 다 나왔고 그래서 군대는 ROTC 학군 장교를 했습니다. 3학년 때 1년 차 생활을 할때 처음 딱 들어가서 군기 딱 잡으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1년간 너희가 할 거는 세 가지다. 긴장, 초조, 불안. 세 가지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그 긴장, 초조, 불안감이 이 암을 경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참 가슴도 아프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것도 그런 긴장, 초조, 불안을 좀 해소해드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방사선 치료는요, 이제 오늘은 치료 자체가 아니라 부작용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치료 전에 아마도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긴장, 초조, 불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최소한 방사선 치료는 치료 자체는 정말 편안하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그런 두려움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요. 오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치료 관리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노시보 효과랑 자기 충족적 예언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치료에 앞서서 긴장을 한다든지 부작용을 걱정을 하시면 정말 그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아래쪽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이다라고 본인이 예상을 하면 할수록 그 예상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정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예상이 옳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잠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증 편향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는데, 예, 우리가 특히나 이런 의료계 쪽에서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굉장히 네가티브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는 제일 많이 알려진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노시보라는 것은 예,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노시보 효과가 증명된 연구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 이제 화이자를 비롯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쪽 그룹은 진짜 백신을 놔주고 한쪽은 식염수 같이 무해한 물질을 백신처럼 놔줍니다.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최근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 어떤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나는 아주 중증 반응, 그런 건 제외하고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두통이라든지 피로, 동통, 그리고 뭐 열나고 하는 것들, 이런 이제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하나라도 느껴봤는지라는 것을 조사한 모든 연구를 종합해봐서, 식염수, 그러니까 플라시보군하고 백신 그룹, 약한 2만 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경증 이상 반응이 식염수만 맞은 쪽에서도 35%, 실제 백신을 맞은 쪽에서도 46%의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열심히 해 봤더니 실제로 식염수만 맞은 그룹에서도 나타난 증상은 76%가 노시보 효과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인 줄 알고 어떤 진짠지 아닌지 이런 걸 모르더라도 내가 맞는 순간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76% 정도는 가짜로 실제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인데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두렵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이지, 이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마음에 새겨두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거 당부 드리고요. 특히나 이 방사선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10년이 지난 일이네요. 2011년도에 우리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뉴스 보신 기억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뭐 방사능비가 내린다. 사실 방사능비라는 말조차도 틀린 말이고요. 방사선비겠죠, 그죠? 방사성비, 그죠? 방사능비가 내린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가천대 길병원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 바로 앞이 10차선이 넘는 큰 도로인데요. 이때 퇴근길에 봤더니 도로가 완전히 뭐 막혀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봤더니 이 학생들을 데리러 나온 부모님들의 차가 그 10차선 도로를 꽉 막고 서 있어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 유심히 좀 관찰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도로에는 부모님들의 차가 즐비하고 나오는 애들을 쭉 태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우산을 씌워서. 자, 어떻게 하나 잘 봤죠? 그랬더니 우산을 씌워서 문을 열고 아이들을 얼른 태운 다음에 우산을 접어서 아이들 발밑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진짜 방사능비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식과 얼마나 많은 그런 불안감으로 더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실제로 방사능비가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차가 있고 우산, 장화 이런 게 있죠. 실제로 방사능비가 내리면 부모님들로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애를 학교에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네. 보냈다 치면 어떻게 할까요? 차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차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내가 이제 차 하나 정도는 버려도 될 정도로 좀 사신다. 그럼 좀 차를 가지고 가시고, 아기들, 자, 우산과 장화를 신겨서 잘 왔으면, 차 앞에서 뭘 해야 되죠? 예, 장화를 벗기고, 애 몸만 차 안으로 쏙 들여보내고, 우산과 장화는 밖에 버려야겠죠, 그죠? 왜냐? 예, 거기에 물질이 묻어 있으니까. 예, 우리 정확한 지식과 실제의 차이가 이렇게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그 당시에 방사능비도 내리지도 않았고요. 이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예, 우리를 얼마나 진짜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사선 치료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고요. 아주 작은 수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강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일단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초창기나 치료 중에 나오는 비특이적 증상,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유방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유방암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경부, 소화기계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뇌와 신경계,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마지막에 치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의 특징은요. 일단 모든 암 치료가 요즘 이제 표적 치료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암 치료의 특징, 암 치료의 어떤 원리는요. 재생하는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신경 세포처럼 이미 분화가 다 끝난 세포는 일반적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재생하는 세포가 예, 그런 치료에 반응을 하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재생세포가 어떤 치료 부작용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재생하는 세포는 피부, 점막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피부가 있고, 소화기 안쪽으로 점막들이 있죠. 그다음에 모공, 예, 머리카락, 모공이 있고, 침샘,
그리고 생식세포, 골수, 뭐 이런 것들이 특히나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염증 반응은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유발이 되긴 하지만 내 몸이 일으키는 거죠. 그죠? 방사선에 의해서 어떻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후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조직 섬유와 림프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후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치료, 항암, 특히나 항암 치료와 다르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국소적이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간 부위, 방사선이 쪼여진 부위에만 해당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딱한 가지 방사선 치료로도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골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우리 몸의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골수 기능.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부위별로 어느 정도 퍼센트로 골수 기능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 골반뼈 같은 경우는 25%가 나타나겠죠. 자, 방사선이 뼈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적은 용량이라도 그 부위는 골수 기능이 소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저니가 있으신 분들, 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전신적으로, 전신 뼈에 뭐, 전이가 가서 통증이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신을 다 해드리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골수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반뼈 전체에 전이가 가서 아니면 그 치료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골반뼈 전체에 방사선이 쪼여졌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의 골수 기능이 저하된 거죠. 만약에 뭐 항암 치료 이런 게 없이 그 부분만 했다. 그러면 이제 25% 없어도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항암화학 치료 세게 하시고 안 그래도 골수 기능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방사선 치료는 모든 게 거의 국소적으로 그 쪼여진 부위만 나타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골수 기능이 저하되는 기능은 이건 이제 전신적으로 올수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골수 기능 저하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특이적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사선 치료, 예, 뭐, 느낌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국소적으로만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이런 비특이적 증상.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명확한, 뭐, 이렇게, 뭐, 유방암, 그럼 가슴, 그렇게 명확한 어떤 뭐 국소, 부위라든지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뭐, 불면, 뭐, 자극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뭐 정확히 명확한 원인 관계가 이렇게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많이들 경험하세요. 특히 이제 유방암 치료하시는 분들 초기에 불면,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나 방사선은 느낌이 없는데 유방에 방사선을 쪼이고 났더니 그 부위에 뭐 자극증상, 통증이라든지 계속 따끔거리는 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부분 또 많이 경험하시고 이상하게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가슴을 조이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지만 많이 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올수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듣고 나서, 아, 나 이제 치료하니까 불면이 오겠거니, 이거 아닙니다.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그런 거 아니고 편안하게 견뎌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횡경막 아래로 방사선 치료할 경우에는, 오심구토, 변비설사, 뭐, 이것도 올수 있다. 올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이제 골반부위 하면, 소변 증상, 빈뇨, 잔뇨, 배뇨통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온다.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금 치료받으시는 담당 교수님께 계속 투덜대십시오. 신경 쓰시도록. 그래서 투덜대서
이런 뭐 해당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뭐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특이적 증상은 흔히 올수 있고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거고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위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방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치료의 부작용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 그런데, 예, 요 나머지, 예, 밑에 있는 이제 흐리게 표시한 부분은 그냥 사실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괜히 들으시면 이거 걱정하느라고 또 계속 걱정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는 방사선 피부염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다 겪으십니다. 하지만 아래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방암 방사선 피부염.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방사선 치료가 거의 끝날 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피부가 좀 벌게 지고 그 환자분들 미리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새까매진다고 막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사진이 100명 치료하면 60, 70명은 한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예, 요 반응이요. 오른쪽에처럼 해수욕장 가서 등탄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의 햇빛은 자외선이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쪼여지는 순간 뜨끈하죠. 근데 X선만 정제해서 쓰는 저희 방사선 치료는 아무 느낌이 없고요. 자, 이 등이 이렇게 탔으면 이분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 그렇듯이 방사선 피부염도 요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심한 사진을 봤는데 예전에 막 선탠 유행하고 이럴 때 예, 요 정도면요 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피부 반응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쏴도 사실 이 정도까지 짙게 되면 살짝 경계선이 티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주 흔치는 않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때 제일 많이 막 겁내하시는 분들이 제가 피부가 얇고 약해요. 테이프만 붙여도 덧나서 막 알레르기가 심해요. 의외로 테이프 알레르기랑은 관련이 없고요.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것은 햇빛 알레르기. 아마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보면은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뭐 모자 챙 이만한 거 쓰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좀 심하게 와서 보시는 것처럼 물집이 잡히거나 진물 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저도 잘못 봐요. 1년에 한분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올 수가 있지만, 여하간에 이게 심하다 그래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뭐 이것 때문에 후유증이 뭐 길게 남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치료 중에 조금 고생하시고 뭐 소독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런 뭐 고생을 하신다 뿐이지 이것 때문에 뭐 치료가 더뭐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리고 각 병원의 선생님에 따라서 요걸 예방하는 어떤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좀 처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이제 요게 또 어떤 커뮤니티 보면 뭐 알로에를 쓰고 뭐 냉찜질을 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주신 크림을 단독으로 쓰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섞이게 되면 효과 자체가 떨어지고요. 아, 제가 거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피부염 갖고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뭐다 써봤습니다. 알로에도 뭐 베라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사실 알로에 효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뭐 지금 각 병원에서 쓰시는 크림만 쓰시길 권유드리고 알로에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냉찜질의 경우에는 열감이나 뭐 동통이 있어서 염증 반응으로 의심되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입술이 텄을 때 예, 입술에 침을 바르면 오히려 좋아지는 듯 하지만 훨씬 더안 좋아지죠. 그런 식으로 필요 없을 때 하시는 건 권유드리지 않아서 그것도 꼭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고 냉찜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억지로 더 하실 게 전혀 없다. 예, 이것도 왔다 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제 진료실에서 방사선 폐렴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여기 이제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질문의 패턴이 있어요. 유행이 있고. 그래서
요즘 또 방사선 폐렴이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유방이 있고요.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방사선 설계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폐입니다. 폐에도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한 분을 제가 당연히 가져왔겠죠. 이 부위에 방사선이 뿌려지게 되면 발병률은 한4% 정도에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두 달 사이에 여기에 염증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사선 폐렴이라고 그래요. 폐렴, 그러니까 막 요즘 코로나 폐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증상은 뭐, 마른 기침, 고열, 호흡곤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모르고 지나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제 요 옛날에는 그냥 엑스레이 찍어도 막 보일 정도 있는 정도로 방사선 폐렴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뭐가 좀 남았죠. 그래서 요게 염증이 지나간 자리가 나중에 CT 정도 찍었을 때 나오는 정도지. 예, 이게 막 기침하고 열나고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방사선 치료의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수술 전에 이뭐 폐렴이 있나요? 자, 방사선 치료 받았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방 방사선 치료 하신 분들이 나중에 폐 쪽에 CT를 따로 찍으실 경우에는 꼭 의사 선생님께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 두시면 참고로 엉뚱하게 폐렴으로 오인할 일이 없다. 아, 이렇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시작한 폐렴이 이렇게 그냥 쭉 들어가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기침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치료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두명 계셨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두명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앞으로 10년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희귀하게 나타나는 경우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걱정하셔서 방사선 치료를 두려워하실 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요즘 또 심장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심장 조사량 때문에 또뭐 호흡 조절하는 치료 이런 게, 그래서 그 DIBH라 그래가지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치료하는 뭐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심장 관련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방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심장 관련 사망률 증가라는 게뭐 이슈가 된것 같은데요. 없다. 없다라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확률적으로도 낮고, 이 미리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런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심장, 방사선 치료,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고 심장 때문에 사망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좀 그래프가 어려운데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우리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유방 방사선을 하면서 오른쪽 방사선 치료할 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왼쪽 방사선 치료할 때는 심장에 선량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10년, 20년, 30년 보면서 왼쪽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이 오른쪽 방사선 치료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 관련 사망률이 높다. 그럼 어떨까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엄청난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하고요. 치료를 받고 10년, 뭐 15년, 20년 가면서 요 점이 이 가운데선의 오른쪽에 찍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사망률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 중에 20년 지났더니 왼쪽 방사선 치료한 사람들이 오른쪽 방사선 치료한 사람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심장에 관련 사망률이 높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어때요?
예, 이 폭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선이 0을 걸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치료한 분들은 예, 거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70년대에는요, 컴퓨터 설계가 없이 겉에서 보고 했습니다. 겉에서 막 석고로 본을 뜨고 그냥 이쪽을 그냥 통째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많은 선량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유방의 방사선 치료라고 심장에 이런 심장 관련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는 80년대, 70년대 얘기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컴퓨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선량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에게는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법 이용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그려질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유방 왼쪽 방사선 치료하고 심장 관련 사망률이 올라갈 일은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림프 부종하고 섬유화 얘기 드릴 텐데, 유방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림프 부종이 오는데,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분들에게 유방 방사선 치료에서 이게 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림프절 전이가 많아서 림프절 곽청소를 심하게 시행을 했다든지 그런 유인이 있을 때 방사선을 치료하면 그 악화 요인을 좀더 강화시키게 돼서, 나중에 림프 부종이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팔이 부어요. 큰일 났다. 부종이 시작된 겁니까? 방사선 때문에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나서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은 지나야지 방사선 치료 중에 부종이 발생하는 건 그냥 수술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한 거지 방사선에 의한 효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양팔이 다 붙는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죠? 수술에 의한 부종 같으면 한쪽만 오겠죠. 수술 부위만. 근데 이제 양팔, 양다리가 붙는 건 일시적으로 항암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호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쵸? 그 다음에 연조직 섬유화는 그야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방사선 치료 가슴에 했는데 지금 만약에 40대, 30대 하셨다고 하면 이제 할머니가 되셔서 뭐 완전히 지방이 빠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시절 이쯤 오면 이제 섬유화가 진행돼서 그쪽이 좀더 빠삭빠삭해질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80년대 이때 이제 얘기니까 앞으로는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화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좀 아주 잘게 나눠서 좀 오랜 동안 치료를 하는 경향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방사선 할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두경부인데요. 저희가 참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의료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통사고나 자살, 뭐 심장마비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뭐 암을 걸려서 죽겠죠. 우리 모두가 암이 걸립니다. 그죠? 저희들끼리 제발 목 위에 암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 위에 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경부를 말씀드릴 텐데.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방사선 치료의 특징 말씀드렸듯이 점막, 피부, 그죠? 이게 이제 부작용의 대상이 되는데 입안, 구강 이쪽 아주 예민한 부위에 다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도 예민하고 그죠? 그래서 두경부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치료 중에는 그런 점막 손상 때문에 미각 변화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목 아래쪽으로 가면 식목소리, 그다음에 제일 힘든 구강염과하고 인후염이 발생을 하면 굉장한 통증을 경험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목 따끔거리고 침 삼킬 때 아프고 그런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오는데 그런 게 아주 심하게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치료받다가 도망가십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인후염, 뭐 구강염이 오면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또이 침샘 쪽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강, 비강이 건조해지고 완전히 그 심한 감기 때 느끼는 거를 지속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아주 뭐 드문 경우지만 안면 부종 이런 것도 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중에 이런 게 오고요. 이것들이 지속이 돼서 이제 영구적인 손상이 오게 되면 미각 변화라든지 구강 건조 이런 거는 뭐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호전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어느 부위인가에 따라서 탈모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강 건조증이 지속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조직 섬유화 이게 아까 저기 80년대 치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이제 이 두경부 치료할 때 피부 자체 에너지를 다 쏟고 막 그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서 최근에 한 20년 전에 치료받으신 분이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면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치료받았던 피부가 섬유화가 돼서 목이 안 돌아가요. 이제 그거는 정말 예전에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정도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두경부 치료하신 분들은 치료 후에 이목 운동 자주 해서 피부 마사지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또 드물지만 청력 손실, 이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경부 방사선 치료가 사실 방사선 치료 중에 제일 어렵고 그 원인은 워낙에 목 위로 감각이 발달돼 있고 거기에 피부와 점막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 아주 심한 감기 때 느끼는 인후염이라든지 또 거기에 건조증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일단 일시적이고 다 되도록 회복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일부 경우는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섬유화가 장기적으로 올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막 손상,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소화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치료 중에 소화기 쪽에 방사선을 맞으면 여러 가지 뭐 소화기 증상 있죠. 변비, 설사,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적 자극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사가 오면 지사제 드시고, 변비가 오면 변비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괴롭히십시오. 약 달라고 괴롭히시면 되고요. 자, 방금 두경부암 점막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방암과 식도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식도염 또 비슷합니다. 두경부암처럼 방사선 치료 중에 식도염이 오게 되면 꽤좀 고생을 하시는데요.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식도암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거의 꽉 막혀가지고 물도 안 삼켜지실 때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면 한 1주, 2주, 3주 지나가면서, 이제 물이 넘어가고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 3, 4주차 지나가면서 이 식도염이 시작이 되면 이제 물 삼키고 할때 이제 싹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좋다가, 이제 힘들어요. 넘어가는 건 좋은데 막 쓰라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음식이 내려갈 때 아프다가 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뭐 500원짜리 하나가 걸린 느낌 오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진통제를 세게 쓰면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두경부암하고 식도암의 경우는 이렇게 치료 중에 점막 손상에 의한 걸로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화기계를 치료하시고 나서 치료 후에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궤양 출혈 천공 괴사. 우리 몸에 그 체르노빌,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이런 원전 사고에서 뭐 원전 뭐 사고 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신에 피폭을 받게 되면 뭐 다른 데가 다치는 게 아니고 이 소화기, 그러니까 소장들이 녹아내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방사선에 가장 취약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소장이죠, 소장.
초장에 방사선을 심하게 맞게 되면 그 부위에 궤양이 시작돼서 출혈이 나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서 괴사되고 천공이 되면 응급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안 일으키게 하는 용량에서 치료를 중단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요, 매번 설명드리지만 못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워낙 빈도가 많은 병원에서 오히려 많이 오겠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간쪽 치료 받으시면요, 간의 치료는 다 됐는데, 치료 후 한두 달 새에 뭐 간수치 올라가고 열나고 그래서 방사선에 의한 간염이 올수 있는 확률은 한13%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식도염 말씀드렸는데요. 치료 중에 식도염이 심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식도 자체가 또 소염화가 돼서 협착. 그러니까 식도라는 게 이렇게 뱀처럼 가만히 있다 음식이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꽉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풍선을 넣어서 확장하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면 나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식도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은 사실은 식도 협착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완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목표가 식도 협착이다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치료 후에 또 한두 달 새에 이 직장에서 출혈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항문염이 올수 있고요. 이것도 대부분 소실되지만 참 안타깝게 이거 평생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됐는데 평생 그 항문에 계속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게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신경계. 아, 이제 정말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뇌암이 생기거나 뇌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 자체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두려움에 떨고 오시는데 사실 뭐 치료 자체가 힘든 건 없습니다. 치료 자체가 힘든 건 없고 뇌쪽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모공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들어간 부위에는 다 탈모가 일시적으로 오고요. 두세 달 뒤에 다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뇌에 방사선을 맞으면 한10% 정도에서는요. 첫날 둘째 날 사이에 두통, 오심, 구토 갑자기 막 어지럽고 토하고 이런 게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극 증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뇌압이 상승해서 오는 증상이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해서 바로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뇌 방사선 치료하면 그래서 아예 미리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이기 때문에 미리는 안 하고요.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가 처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는 있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특수치료 기법이 발달이 돼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니면 뇌전이가 아주 심해서 전뇌조사, 그러니까 뇌 전체에 전뇌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지능력 저하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인지능력 저하라는 게막 이제 사람 못 알아보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전뇌조사를 뭐 70세 이상, 80세 이상인데 하시는 분들은 인지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백내장, 이 방사선 치료 때문에 눈 쪽으로 방사선이 들어가면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뭐 성인 질환으로 거의 뭐 90% 이상 죽기 전에 꼭한 번씩 받아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한 번은 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정말로 드물지만 뇌조직 괴사나 호르몬 장애 뭐 있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저도 잘못볼 정도로 드문 경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척추 방사선 치료. 척추 뼈 쪽으로 전이가 와서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올수 있는 거는 아까 골수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수기능 저하 때문에 우리가 모든 뼈에 대해서 다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거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척수염. 방사선 치료하고 척수염은요, 또 이것도 방사선 치료 끝나고 몇달 뒤에, 혹시라도 이렇게 자다가
고개 딱 드셨을 때 척추 뒤로 찌릿하게 그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 그거는 르미테사인이라고 방사선 치료, 척수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눕혀놓고 목을 쫙 이렇게 당겼을 때 증상이 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다시 한번 저 말씀드리면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재생하는 세포들이고, 그다음에 내 몸이 일으키는 염증 때문에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것들은요, 확률이 낮지만 오게 되면 영구적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침샘이 파가돼서 침이 말라서 구강 건조가 오는 거, 그다음에 생식세포.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생식세포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뭐 임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방사선이 맞으면, 그죠? 그다음에 골수 기능이 파괴된 뼈는 뭐 호전이 안 됩니다. 뭐 신경세포가 파괴됐다든지 척수염 뭐 오면 안 되겠지만 신근염, 신남염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 뭐 왔던 거 보존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심낭이라든지 심근이 손상된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회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나 점막, 모공, 신경, 그래서 피부 방사선 피부염이라든지 점막 손상이 한 것, 그다음에 탈모, 척수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연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조직, 아까 말씀드린 식도 협착이라든지 피부 경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호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것 가능성은 있고요. 림프 부종도 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요 밑에 써 있는 두 가지는 반반이에요. 영구적인 그런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점막이라든지 모공 손상은 회복이 될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3살 꼬맹이가 불난 곳을 봤어요. 그래서 막 불자동차가 와서 불을 끄고 이분들이 싹 갔죠. 자, 아기들이 볼 때는 소방관들이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가장 흔히 듣는 건 병동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옆 사람이 방사선 치료하고 왔는데 막 거의 죽어가더라. 예. 이런 경우를 보시고 막 이제 방사선 치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요, 소방관이 불을 지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힘드신 상황에서 방사선을 치료하는 경우를 모신 거겠죠. 그죠? 방사선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요, 색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예,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후 관리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대증 치료, 증상에 따라서 뭐 약을 드신다든지 크림을 발라서 하는 대증 치료를 하시면 되고, 끝나고, 하여튼 모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운동, 꾸준한 운동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우리가 암 환자로서 할수 있는 예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방사선 치료, 뭐,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 면역 치료,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고압산소 치료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아예 필요 없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공식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직은 그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입증이 되면 바로 도입을 하고 하겠죠. 근데 아직은 도움이 된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상태로는 운동 외에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뭐 완화하고 할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자, 운동을 권해드리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막 하루 빼먹었다고 막, 나 내일 재발은 못, 이러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운동을 해서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몸 가뿐함을 느끼고 치료 관리로서 한다라는 거 그냥 운동이 좋아서 하시면 좋지 이걸 뭐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사선 치료 부작용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사선 치료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부러 많이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알면 또 그거 고민하셔서 제가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만든 겁니다. 예. 이거 보시고 이걸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고 의연하게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는 것만이 내 자유입니다. 예. 자, 행복하시고 편안하게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